안녕하세요. 예, 2016년 카오스 뇌 강연 제3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제1강부터 4강까지 사회를 맡은 과학잡지 과학동아의 편집장 윤신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의 강연자분과 최고의 패널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강연자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강봉균 교수님이십니다.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한국뇌신경과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나라에서 지정한 국가과학자로 또 활약하고 계십니다. 국내 개념이 몇 분 안 계시는 분이시고 뇌과학 분야에서는 1강에서 활약해주셨던 신희섭 단장님과 함께 같이 국가과학자로 지정되어 계신데요. 나라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교수님을 청하기 전에 소개를 좀 소개 문구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하기가 좀 아쉬울 것 같아서 여기 좀 내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강 교수님께서는 유명한 뇌과학 책도 번역을 하셨던 그런 또 이제 문필가기도 하시기 때문인지 굉장히 멋있는 문구를 적어 보내주셨어요. 고교 시절 내가 제일 신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시골 밤길을 걸을 때였다. 귓가를 간지럽히는 다정한 벌레와 개구리들이 만드는 배경음악을 바탕으로 쳐다보았던 넓은 밤하늘에 펼쳐져 있는 무수히 많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며 한평생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우주의 신비를 캐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산문을 보는 것 같죠? 비록 진짜 우주를 캐는 천문학자는 아니지만 뇌라는 우주를 지금 탐험하고 계시는 강봉균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좀 전에 일찍 와가지고 한번 이제 리허설도 해보고 이제 맞춰보기도 했는데 굉장히 차분하게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아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강봉균 교수님은 뇌과학 분야에 또 석학이신 만큼 이 10회에 걸치는 이 강연을 처음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이런 좋은 훌륭한 강연이 마련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기획할 때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청중분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가 또 다르실 것 같은데요. 기분이 어떠신가요? 예, 막상 이제 강연자로 여기 서게 되니까 제가 약간 좀 무대 공포증이 있는데 굉장히 긴장되고요. 그리고 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시겠다는 이런 분들 앞에 서게 되니까 좀 긴장은 되는데 여러분께서 좀 신나게 들어주시면은 저도 좀 신명나게 한번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예, 긴장하셨다고 하는데 전혀 목소리에 떨림이 없으세요. 예, 그러면은 강봉균 교수님의 강의 기억찾기를 큰 박수와 함께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기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기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강연을 통해서 꼭 기억만이 아니라 뇌가 작동하는 원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께 더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다면은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생기려면은 우선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학습이라는 것은 우리 외부 환경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우리 뇌에 받아들이는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배움, 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정보를 잘 저장하고 또 필요할 때 그걸 다시 꺼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기억이 없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할 것이며 심지어 걷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걸음마도 사실 태어나서 배운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여기 강의는 여기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해야 될 그 멘트 다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오늘 강연이 끝나면은 우리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들어올 거고 아마 내일 다음과 같은 이런 뉴스가 탑뉴스가 나올 겁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우리는 살면서 어느 한순간도 기억에 의존하지 않을 때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뭐 이제 익숙한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만 인간의 뇌를 옆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름이 많이 져 있고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뇌의 그 중요한 기능 중에 그 인지 기능. 인지 기능은 소위 심피질. 뇌로 보면은 이게 겉에 있는 껍질에 해당되는 그 부위에 많이 그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알겠습니다만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회상한다면은 이 측두엽에는 청각 정보라든지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놓여 있고요. 이 후두부에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 잘못되면은 여러분 눈은 멀쩡해도 순간적으로 장님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뭐 제한된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전기 자극을 잠깐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헛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정여변은 우리 신체 감각을 신체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영역이 놓여져 있는데 이 측두와 두정 영역 이 그 근처에서 이 전기적인 자극을 가하게 되면은 신체 이탈 경험 그러니까 하늘에서 마치 내 몸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그 신기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엽은 우리 뇌 한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다양한 감각 정보들이 통합되고 종합돼서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사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그 고매한 고차원적인 인간 특유의 그 인지 기능이 발달한 게 전두엽의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사항이 있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전기와 화학의 기관이다 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특정 부위를 여기서 아까 지적했듯이 특정 부위를 인위적으로 전기나 화학 물질로 건드리면 그 부위가 갖는 독특한 인지 기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화면을 본다든지 어떤 생각을 할 때마다 여러분 뇌에서는 그 중요한 부위에서 특정한 부위에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또 화학 물질이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자, 뇌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뇌를 자른 단면의 모습인데요. 이 쭈글쭈글 뭐 주름이 져 있습니다만 이 바깥 부분이 좀 누렇다 그래서 회질이라고도 하고요. 예, 심피질에 해당되는 예, 껍질에 해당되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신경세포 뉴런이라고도 하죠. 예, 뉴런이 잔뜩 들어있죠. 예. 우리 사람 내에서는 천억 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가운데는 하얗다 그래서 이 백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신경섬유 어떻게 보면 그 전선이라든지 광 케이블과 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매체로 차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억은 어디에 저장될 것인가? 예, 기억 저장은 뉴런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컴퓨터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런 USB처럼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기억 저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억은 이런 그 컴퓨터와 달리 여러 영역에 우리 뇌 여러 영역에 분산돼서 저장되고요. 그리고 컴퓨터처럼 기억이 저장되는 장소가 하나 딱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군데 분산 저장되면서 그리고 정보가 처리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 그 저장된다라는 것이 컴퓨터와 뇌가 갖는 그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피질에 들어있는 그 뉴런들을 보게 되면은 자 이런 그 현미경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뉴런은 워낙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일부만 염색해서 여러분 그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 질서정연하게 여러분도 지금 그 자리 배치에 따라서 앉아 계신 것처럼 뉴런들도 아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된 장소가 있어서요. 이 천억 개가 되는 뉴런들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뉴런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기억 저장과 관련된 그 뇌 조직으로서 그 해마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해마 구조로 보여주고 있는데 해마 속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수히 많은 뉴런들이 있죠. 그리고
피라미드 세포라고 하는 이런 그 신경세포들이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빽빽하게 들어있는데 자, 여기에서도 기억 저장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그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제 뭐 배아가 만들어지고 이제 뇌가 만들어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세포로 출발해서 이렇게 수천억 개가 되는 이런 뉴런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대단히 경이로운 그런 사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뉴런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뭐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열심히 이 순간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것처럼 뉴런들도 숨을 쉬고 있죠. 전극을 뉴런에게 삽입하면은 그 숨소리, 그 뉴런이 만들어낸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활동전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런 그 비슷한 화면을 여러분 뭐 영화라든지 중환자실 같은 데서 보셨을 줄 압니다. 심전도라고 그러죠. 이 케이지. 뉴런이 내는 이런 그 신호인데요. 모르스 부호 같은 그런 신호죠. 스파이크라고도 부릅니다. 심장에서도 똑같은 이런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런데 단 차이는 심근세포들은 이 동시에 모든 세포들이 이런 그 활동전이 스파이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심장에 이렇게 박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뇌에서는 이 세포들이 제각각 그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지금 뇌의 상태에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긴장된 상황에서 뇌들이 활동하는 그 연주하는 그 노래소리와 또 그 슬플 때, 그러니까 편안할 때 뇌세포들이 만들어내는 그 음악 소리가 다른 것이죠. 즉 심장이 합창곡을 연주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한다면은 뇌세포는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지는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그런 그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리는 소위 모리스 부호 같은 이 활동 전위는 사람이건 쥐건 달팽이건 모두 다 똑같이 공통된 신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조상에서 우리 모두 만들어졌다라고 생물학자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을 보게 되면은 뭐 여기서 그림으로 안 보이겠습니다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돼서 소위 그 네트워크를 만들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 신경회로라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알기 쉽게 그림으로 한번 좀 그리다 보니까 이게 오징어처럼 되어버렸는데요. 예. 뭐 다리 하나씩밖에 안 남았네요. 무수히 많은 그 수상돌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수상돌기에 세포체에 축삭돌기에 뭐 이런 개념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개의 뉴런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활동전위가 이그 전기 현상에 이 신경 섬유 축삭 돌기를 따라서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다른 뉴런을 만나면은 이걸 건너뛰어서 다시 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마치 그 다이너마이트에는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그 신호가 뉴런과 뉴런을 거치면서 이렇게 쭉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뉴런들이 연결돼서 신경회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뇌가 어떤 정보를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막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뇌 정보 처리가 안 된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면은 길에서 아니면 어느 모임에서 우연히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는데 한동안 못 봤는데 얼굴은 알죠. 예. 그렇지만은 이름이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을 그 내뱉는 그런 정보가 나와야 되는데 신경회로가 가다가 이게 중간에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친구가 귀띔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게 된다면은 그 막혔던 회로가 다시 그 열리는 그래서 신경회로가 작동돼서 그 온전한 정보를 우리가 다시 꺼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뉴런과 뉴런이 만나는 이 연결부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를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자, 이건 그 3차원적으로 그림을 그린 거고요. 그래서 시냅스 말단과 또 이 부분은 그 시냅스 가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세포의 양극단이 만나서 소위 시냅스를 만들게 되는 거죠.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100만 분의 1미터 정도 되는 그런 크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여러분 잘 아시는 유산균이라든지 대장균과 같은 세균과 같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시냅스 말단을 보게 되면은 이 비눗방울처럼 보이는데 이게 소포라 그러는데요. 이 안에 그 화학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뇌에 존재하는 그 흥분성 시냅스에 존재하는 가장 대표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글루타메이트, 우리말로는 글루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화학 구조식인데요. 다름 아닌 여러분 조미료 성분입니다. MSG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뇌는 화학 기관이죠, 전기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조미료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시냅스 틈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냅스 가시에는 이 수용체라는 단백질이 있는데요. 이 수용체는 그 건전재,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이 배터리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전재를 켜기 위해서는 이 글루탐산이 가서 붙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기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전지가 도달하게 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그럼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은 다시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뇌는 전기와 화학기관이다. 수용체도 보게 되면 안파 수용체, NMD 수용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아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게 될 겁니다. 뇌는 이런 그 전기를 전달하는 그런 흥분성의 시냅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기 발생을 억압하는, 억제하는 억제성 시냅스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신경 전달 물질로서 이 GABA라는 물질이 사용됩니다. 아마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구조가 상당히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촌지간인데요. 이 글루탐산에서의 카복실기가 빠지면은 바로 GABA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하나는 전기를 억제하고 유사한 구조지만은 정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면은 교통신호 빨간불에 서고 파란불이면 가는 것처럼 그리고 음과 양의 그런 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뇌에서는 이런 억제성 시냅스와 흥분성 시냅스가 균형을 맞춰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하나의 뉴런은 수천에서 수십만 개의 시냅스 입력을 받습니다. 마치 우리 가정에 그 멀티탭 콘센트가 있죠. 플러그 많이 꼽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뉴런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다양한 시냅스 입력들이 수천에서 수만 개 된다는 얘기죠. 실제의 그 시냅스 가시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뉴런 중에 하나인 그 피라미드 세포인데요. 어떻게 보면 그 쪽파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이게 다 수상돌기고요. 이 중에 하나는 축삭돌기입니다만은 이 수상돌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마치 오징어 다리처럼 이 빨판들이 달려 있고 바로 이게 다 이건 3차원적으로 재구성한 모습입니다만은 이게 시냅스 가시라고 합니다. 우리 뇌는 자그마치 천조가 되는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에 그 시냅스가 들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숫자죠. 그래서 뇌를 작은 우주다 이렇게 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 시냅스 가시들을 보게 되면은 굵은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고 작은 난장애와 같은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사실 굵은 가시들이 제대로 기능하는 시냅스를 만들어내고요. 이 작은 가시들은 별로 기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알아낸 사실인데 학습에 의해서 이런 가시의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오늘의 키포인트인데 학습에 의해서 시냅스의 연결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끊어지기도 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또 강화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뉴런에서 수상돌기 모습을 고속으로 재생한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시냅스 가시들인데요.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죠. 근데 이 크기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자, 이런 그 가시의 그 탄력성이, 변형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냅스 가시의 구조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짐작하고 계실 텐데
그렇습니다. 기억 때문에 그렇죠. 학습을 통해서 기록, 기억이 이루어질 때 이런 그 가시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시냅스가 변하는 현상을 학문적인 용어로서 시냅스 가소성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라모니 칼이라든지 중반에 도널드 헵과 같은 분들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제한되는 바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험적으로 밝혀진 것은 현대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시냅스 가소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강연 아마 중간쯤에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 전에 기억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술 기억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비서술 기억입니다. 서술 기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말로 서술할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뭐 강연 장면을 얘기한다든지 책을 읽거나 영화로 보고 나서 그 스토리를 얘기할 수 있는, 자, 이런 그 기억들인데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안 계십니다만 조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강의 내용 절대 학습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우리 영화 한번 보면은 그 스토리 다 알잖아요. 여러 번 볼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 습득에 굉장히 용이한 그런 점이 있지만은 다소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것 같고요. 비서술 기억 같은 경우에는 그 의식이 없더라도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억 형태를, 말이 필요 없는 기억. 우리 몸에 밴 습관이라든지, 악기 연주라든지, 운동 기술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암묵 기억이라고도 하고요. 그렇지만은 사실 배우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신 오래 가긴 하죠. 만약 우리가 홈런 치는, 아니면 축구공 차는 것을 한번 들어서 다 잘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앉아 있을 게 아니라 프리미어 리그라든지 메이저 리그로 다 가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운동 선수들이 될 수도 있겠죠. 배우기는 어렵지만은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오래가는 게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 이외에도 뭐 고전적 조건화라든지 그다음 정서 기억 등의 무의식 기억에 포함되는 범주가 되고요. 이런 기억들을 저장하는 뇌에서의 위치는 다릅니다. 잠깐 소개해드린 바 있는 해마를 포함한 내측 뒤엽이 서술 기억을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기저핵이라든지 손해 등이 운동 기술과 관련되는 운동 기억을 담당하는데 오늘 저기 패널로 참여하시는 김상정 교수께서 이 손해와 관련된 그런 운동 기억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전문가이십니다. 그다음 편도 등에 의해서 편도체 등에 의해서 정서 기억이 관장된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해마가 손상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실제로 해마가 손상된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HM으로 알려진 헨리 몰레이슨과 같은 그런 환자는 많은 학자들이 연구 대상이기도 했는데요. 또 여러 영화의 소재가 돼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HM은 간질이 심해서 이 수술을 통해서 이 해마가 보니까 간질을 일으키는 게 병수로 확인돼서 20대 중반에 이렇게 해마를 포함한 내측 뒤엽을 수술을 했습니다. 자, 해마 사람이 해마의 모습인데 바다에 있는 해마와 너무 모습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가 히포캠퍼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해마가 포함된 내측 뒤엽이 손상된 HM은 새로운 서술 기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들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어요. 근데 HM이 수술한 뒤에 특별한 기억 장애가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알아낸 학자가 브렌다 밀러라는 분인데요. HM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발견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된 서술 기억들은 온전합니다. 즉 부모 얼굴은 잘 기억해도 담당 의사의 얼굴은 매일 보면서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HM이 운동 기술을 배우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수술 뒤에 탁구를 배웠는데 괜히 잘 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탁구를 배웠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가 잘나서 선천적으로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많은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자들은 주로 실험 동물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쥐는 말은 못하지만 길은 잘 찾아가거든요. 서술 기억이 일종인 공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쥐에다가 해마의 전극을 꼽고 해마 세포가 만들어낸 전기 신호를 이렇게 전선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해서 쥐가 이 운동장에서 어디 가는지 그걸 위치를 추적할 수 있거든요. 재밌게도 이 쥐가 여기에 왔을 때만 이 그 해마 세포는 이게 활동하는 그런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이걸 그 위치 세포 플레이셀이라고 하는데 2년 전에 존 아키프 경이 노벨상을 수상한 으로 업적이 되겠습니다. 이런 공간 기억은 사람 해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하기로 유명한 그 런던 시내를 훤히 알고 있는 그 택시 운전사의 그 뇌 사진인데요. 길을 찾아갈 때 그 활동하는 해마가 활동하는 그런 그 뇌 그 MRI 그 사진인데요. 그래서 서술 기억, 공간 기억을 포함한 서술 기억은 해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 말해줍니다.